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새해 목표로 그림을 잘 그리기 바라신 지윤님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년도를 그려주고요. 년도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우선 앞치마도 이렇게 있고요. 앞치마 포인트로 앞에 주머니에다가 미술도구를 하나 둘 넣어놓을게요. 지우개도 넣어주고요. 랜도가 서서 이제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랜도가 두 발로 서서 그림을 그립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제를 그려줄 거예요. 검은색 모양이 이제를 그릴 건데요. 프로크리에이터에서는 이렇게 선을 쭉 밑으로 내려서 가만히 꾹 눌러주고 있으면 선이 일정한 모양이 돼요.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일직선이 됩니다. 네, 여기도 꾹 눌러줄게요. 모양 편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이 나와요. 색을 넣어줄게요. 끌어오기로 색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그냥 펜으로 색을 넣어줄게요. 빛 느낌을 좀 넣어줄게요. 우선 레이어를 락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색을 조금 연한 색을 넣어줘서 입체감을 주겠습니다. 선을 이번에도 모양 편집으로 쭉 선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이젤이 완성됐죠? 그림을 그릴 화판도 이렇게 모양 편집으로 그려줄게요. 반듯한 선을 그릴 때는 모양 편집을 잘 활용하시면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 선이 일직선으로 됩니다. 이젤이 금방 완성이 됐죠? 레이어를 바꿔서 겹쳐있는 눈도의 부분을 지우개로 꼼꼼히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붓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랜도의 모습까지 그려줍니다. 엄청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그림 그리는 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